그 김교학 씨, 그러니까 원정화 씨에게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김교학 씨를 원정화 씨가 언제 알게 됐다고 하던가요? 원정화 씨의 주장으로는 한 2004년께부터 만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정화 씨의 주장입니다. 남한 사회에서 적응을 잘 못했고, 북한에 있는 어머니가 굉장히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돌아갈 방법, 북한에 돌아갈 방법이 좀 알아봤었다고 합니다. 남한에 좀 사업 빚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남한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원래 무역 관계 일로 알고 지냈던 김규학 부대표를 찾아가서 사실은 내가 탈북자인데 북한에 돌아갈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공을 세워야 한다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심부름을, 여러 가지 지령을 내렸다라는 게 이제 원정화 씨가 아버님을 만나서 한 주장이었죠. 그런데 또 언론과 만나서는 저에게는 또 그냥 아버님을 안심시키려고 그냥 2004년부터부터 그냥 그때 이렇게 알고 지낸 거다라고, 거짓말한 거다라고 또 말을 뒤집기는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 진실인지를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장에는 2002년부터 김교학의 지령으로 뭔가 간첩 행위를 2002년도부터 했다는 거죠. 김교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지령을 내리는 또 북한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쯤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 선발이 돼가지고, 보위부 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중국에서 막 활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2001년 말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남한에 침투해라라는 북한 보위부 관계자의 또 지령을 받고 남한으로 건너온 것으로 원정화 씨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에 갔던 것이 그 탈북 여성, 동행했던 탈북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뭐 선보로 갔다. 그게 맞아요? 형태는 그렇게 그런 형식을 띄어서 일본에 간 것은 맞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원정화 씨는 실제로 결혼을 이제 여러 가지 남한 내에서 결혼 정보 회사를 이렇게 접촉을 많이 하면서 결혼을 많이 알아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갈 때도 그런 방식으로 일본의 어떤 중매 회사를 통해서 일본의 남성과 결혼을 하는 걸 알아보러 가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갔던 것이 맞고, 그래서 같이 갔던 탈북자 여성 동료들이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 원정화 씨가 출소 이후에 자신이 간첩이라는 얘기를 방송 등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말과 실제가 다른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뭐그 저도 방송을 우연히 한번 보았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무슨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든지 뭐또 북한에 있을 때 도둑질 관련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일단 저희가 알기로 조사 과정에서 그 원정화 씨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수사 기록으로 증거 기록 또안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에서 행적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앞서서 허지환 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원정화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우리 이제 김동수 씨 말고 또 황모 대위에 관련 사건에서 한번 제가 관련 진술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화 진술을 한번 정리를 그렇게 세 파트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일단 북한에서 행적과 중국에서 행적과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의 행적들로 좀 정리를 해봤었는데, 몇 가지만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하도 많은데요. 일단 원정화 씨 진술, 이제 진술이 보면은 그 원정화가 이제 그 자진 자수를 하거든요. 자수를 해서 대성공사라는 데서 조사를 받고, 또그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또 조사를 받고요. 이제 국정원하고 합동조사였었죠.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실 원정화 씨 진술은 이렇게 총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세 군데 진술들이 한 번씩 옮길 때마다 진술이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들을 보면 우선 출생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뭐 74년생이라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그렇게 하고, 또 부친 관련해서는 앞서서 허재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부친을 치과 의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난파 간첩으로 또 진술을 또 바꿉니다. 이또 난파 간첩의 또 진술이 또 나중에 강반석 유전자 학원의 문제로 또 연결돼서 북한에서 난파 간첩의 유전자들이 강반석 유전자 학원 그 거기처럼 뭐 특별한 또 대우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 갖고 하니까, 뭐 자기는 뭐또 사촌이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또안 갔다 이렇게 또 진술을 또 이렇게 모호하게 하고,
앞서서 사로청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로청에 자기가 중앙사로청에 뽑혀갔다. 그래가지고 김동수 씨가 미성년자는 또 거길 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또 진술을 한번 또 바꾸게 되고요. 자기가 고등중학교 때 이중령의 붉은기 휘장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당시 그 원정화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신동아의 이은영 기자가 이 이중령의 붉은기 휘장은 개인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또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또 법정에서 또 추궁을 했더니 꼭 내가 개인이 받았다고 또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진술을 또 모호하게 했고요. 금성 정치대 진학을 한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오각별 뿌리기라든지 특별 군사훈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미 이 부분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미 한번 한 차례 그 탈북자들의 진술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원정화가 간첩이면 탈북자 모 씨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특공대원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특히 그러면 금성정치대학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냐 그랬더니 뭐 이남아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원정화 씨 하나원 또 동기에 의하면 원정화 씨가 남한 그러니까 한국말을 익히는데 특별히 어려워했다 다른 탈북자보다 또 이런 진술도 있어서 이 진술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그 원정화 씨 북한에서 이제 그 평양 낙원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93년도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중간에 김정일 특사로 이제 풀려났다는 진술들이 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원정화 씨는 처음에는 본인은 그 금성정치대학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그 인민보안성 고무산 분주소에 서기로 일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또 개천교도소에 중위로 옮겼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궁으로 본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라는 진술로 또 이렇게 바뀌었고 아마 이 교도소 절치 관련된 이 교도소 생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진술들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뿐이 아닙니다. 아이언 절치 사건에도 또그 원정화 씨가 또 휘말려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 탈북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그 함경도 무산에서 중국 쪽으로 탈북을 했다가 조선족 그 김모 씨하고 동거를 해서 임신을 했다가 9개월째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저기 출산을 하기 위해서 또 사산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다시 북한으로 나아가게 그러니까 탈북자로서 그 보위부 간첩으로 포섭되게 된 동기와 관련해 갖고 아이언 절치 사건에 휘말렸다가 도움을 받았던 보위부 박모 씨로부터 간첩 제의를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임무를 갖고 나갔다 이래가지고 진술이 북한에서의 행적들이나 이런 진술들이 다 모순투성이에다가 한 번씩 수사기관을 옮길 때마다 진술들이 정확하게 재현되지 않는 진술이 매번 바뀌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 믿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요.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행적들도 앞서서 그 지금 그 딸의 그 실제 친부죠. 조모 씨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이 사람을 좀 납치하기 위해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또 진술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에서 탈북자를 체포해가지고 북송시켰다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는데 처음에 진술할 때는 2만 명이나 되는 그 탈북자를 체포해가지고 북송했다고 진술을 했다가 이걸 또 검찰에 와서는 60명으로 또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으로 또 바꾸는 또 진술이 나오거든요. 그 과정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검사가 간곡하게 이번이 마지막이니 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털어놔라 하니까 60명에서 또 100명으로 바꾼 그런 또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를 북송시켰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직접 북송시켰다고 하는 박미애 씨가 나중에 원정화가 하나원에 있을 때또 면회를 오는 이런 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 원정화가 이제 북한 중국에 있다가 그 남한으로 임무를 띠고 이렇게 또 파견되어지는 과정에서 얘기도 굉장히 쉽게 믿기기 어려운 이 과정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원정화 씨는 세 가지로 진술을 합니다. 첫째는 의정부와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사진을 찍어 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북한 관련 모든 사설들을 다 스크랩해서 북한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그 딸의 친아버지였던 그 조모 씨를 잡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라는 그런 임무를 띠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 미군 기지를 사진 찍어 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임무가 될지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북한이 이미 이때쯤이면 원정화 씨가 남한의 그 대한민국에 임무를 띠고 왔다고 하는 그 시점에는 북한에도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남한의 모든 매체들의 사설들을 다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때인데 그 사설을 스크랩해서 북한에 보고하라는 것도 정말 그것이 간첩의 임무인지 정말 의심스러웠고요. 또그 딸의 친부를 납치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는 원정화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이유가 그렇게 중국에서 같이 동거했다가 딸을 낳고 이 조모 씨가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야반도주 예.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실 그러다 혼자 이렇게 애를 키우기도 어렵고 대한민국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조모 씨를 만나게 사실은 입국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뭐였냐면 들어오자마자 실제로 한 일이 이 원정아 씨가 이 조모 씨를 수소문 해서 백방으로 찾아다니는 일이었고요. 만나보니까 원정아 씨 본인 진술입니다. 만났더니 조모 씨는 거지가 되어 있더라. 네. 해가지고 양육비 관련 소송들을 또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자기를 또 이렇게 그 계속 그 관리하고 있는 탈북자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경찰에게 또 조모 씨를 수소문해 달라든가 조모 씨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를 또 묻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생생하게 수사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고요. 들어와서 원정아 씨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웃음이 나올 정도로 와가지고 처음에 그 미군 기지 쪽으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그걸 카메라를 또 버렸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하고 왜 자수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조모 씨를 만났는데 조모 씨가 자신을 신고할 것 같아서 자기가 먼저 자수를 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는 간첩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요. 사실은 안보강연 부분들도 본인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한 것인데 그것을 무슨 임무인 것처럼 그 안보강연 과정에서 황모 대위를 또 만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아까 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일본의 센다이에 가가지고 사실은 선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인데 마치 일본의 무슨 지령을 수수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원정아 씨 사건이 간첩 사건으로 비화되게 된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탈북 브로커가 원정아 씨를 이상한 쪽으로 진술을 했던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예. 뭐였냐면 원정아 씨가 본인이 스스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탈북 여성들 등치는 결혼정보 회사라는 걸로 해가지고 사실 원정아 씨는 그 남한에 와가지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지배하는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인 난관들을 돌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조모 씨도 이미 본인 입으로도 거지 신세가 되어 있다고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소개해주는 남성들을 만나도 신통치가 않고 돈만 잡고 들어가니까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것을 제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카메라를 들고 직접 나중에 공소장에 그 원정아 씨가 그 간첩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대북무역 관련해가지고 자기 집도 보여주고 통장도 보여주고 네. 또 원정아 씨가 수입했다고 하는 고사리가 널려있는 그 아파트 입구도 보여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원정아 씨가 근데 이제 그러고 와서 봤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는 뭐 그렇게 보도 가치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그것들을 방송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다시 제보를 하게 된 게 바로 그 탈북자 브로커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 탈북자 브로커가 그 정말 그 탈북자 등을 친다 그러면서 그 제보를 했는데 그 제보한 대상들이 바로 그 본인들을 간첩 용의자로 신고했던 그 사람들을 제보하면서 막 그 SBS 그것이 알고 있다 팀의 몰래카메라처럼 그 찍으면서 그 집에 급습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구 그 험한 말을 퍼붓는 과정들이 그거 그대로 그 방송에 녹화가 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원정아 씨가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되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정말 저희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세상에 이런 간첩이 있나.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원정아 간첩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를 그래서 내보냈던 겁니다. 네.